음악을 줄이고 싶으면은 베이스 앰프 볼륨을 좀 줄이고. 이 정도면 참. 적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. 근데 그게 약간 세상이 싫어, 약간 세상 미워,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, 사실 세상을 미워할 게 아니라 세상 원래 부조리하고 원래 이상한 곳이고, 거기서 그냥 내가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움을 찾아서 살아나가면 되는 거구나를 좀 느껴서, 이번에 작업도 좀 우리가 같이 안에서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,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고, 이런 작업이 그래서 그 자유라는 곡이랑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 데모 들려줬을 때는 너무 사적이고, 그러니까 그냥 되게 꺼내놓기 부끄러운 어떤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였는데, 만들어 나가면서 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실제로 뭔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후배들이 기분 좋더라고요. 다들 뭔가
진짜 열의를 다해서 본인 작업처럼 우리는 우리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있잖아. 참여해주는 사람들. 그 사람들마다도 다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막 했거든. 우리도 그렇고 뭐 한주 씨 입장도 그렇고 막 수호랑도 그렇고 하나미석도 뭐 다 그냥 되게 원론적인 것부터 얘기해서 자유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걸 막 얘기하고 나누면서 나도 그때보다 훨씬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나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. 물론 우리가 이제 합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 자유라는 주제를 두고 막 다들 달려들어서 각자의 그거에서 그치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와 표현하고 싶은 것들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좀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. 다시 한 거라서 질감은 많이 바뀌었어. 그리고 현이나 브라스가 좀 데모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빠르거나 늦진 않고 한 노트 정도가 좀 안 맞았어요 많이. 아, 네. 그러면 펀칭 어디서부터 네. 할지만 알려주세요. 아, 아까 제품이요? 말씀하신 그 빰 때문에 여기 한 두 마디 정도부터 전해서 주시면 네? 네. 시퀀스랑 상관없는데 조금 그냥 누가 봐도 라이브를 가수를 보여주니까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뭔가 중간중간 나오다가 마지막에 그 두 다리를 그러니까 그 시퀀스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이 내러티브라 해야 되나? 어쨌든 라이브가 아닌 거기서 이 두 개의 접점이 생기면 끝까지 본 사람들이 그래도 아 이래서 이게 나왔었구나 옛날에 막 페이드를 엄청 느리게 쳐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생각도 했고 좀 즐기는 것 같아 밤샘처럼 왜냐면 그 진짜 하이가 올 때가 있어 왔었어 그 영상 봤었지 생각이 처음 진짜 막 약간 갑자기 초월해 근데 나는 너네 그런 너네를 보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때가 왔구나
그렸지? 그만 긁어. 내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야. 내 이사 간 거고?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을 거야. 신은혜 씨는. 난 해탈했거든. 아, 노래 좋네. 누가 해주는 거야 이거? 미친 거 같잖아. 망원. 첫째 왔나 봐. 음악이 나를. 아까 듣기 싫다며. 특히 뭔가를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뭐를 상품을?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어쨌든 자기 작업이기도 하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판매해야 하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들이 다 작아지고 뭔가 하려는 것들도 다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러려면 좀 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. 이쁨이란 게 있잖아, 세상이 정해놓은. 근데 그걸 좀 이쁨이라면,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그 틀을 좀 깨면 좋겠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윤이 얼굴이 엄청 기괴하게 변형된 채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사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.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비정상도 아니고.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도 뭐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거고, 무의식 중에.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강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. 저는 거기서 A가 너무 왜소하게 느껴지고 C가 너무 팬시하게 느껴질까봐 그게 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로 화장을 하고 더 멋있게 이렇게 하면 더 당차하고 더 이렇게 멋있어진다고 표현 생각을 할까 봐 사람들이. 아, 이 길가? 어. 내가 여기 시에서 갑자기 너무 막 표면적인 거든 느낌이든 되게 멋있어져 버리면 A가 상대적으로 되게 그치, 그럴 수 있지. 그렇다고 아예 A랑 비슷하게 비슷한 텐션으로 가기에는 재미있을까? 그러면 머리에만 되게 게임 중인데? 나 머리는 바꾸고 싶겠네. 화장도 이거는 무조건 유지하고. 수호랑 직접 너무 좋았어. 뭐랑 그 유아이님이 기대. 그치. 궁금해. 이게 스피디하게 하자. 1, 2, 3, 4, 2, 1.